한 주간 동안 복음으로 살리는 선택을 하시고 또 복음으로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다가 또 이 자리에 오신 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저 중남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이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역사로 말미암아 237의 빛이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확신 가지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깊은 기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길에, 오직 예수의 길에 고백은 변함
한글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힘드실 건데요. 이 찬양은 1, 3, 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항상 고백하고 있는 그 찬양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1, 3, 8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 중남미 전도사님들 같이 1, 3, 8 하시면서 우리 중남미 전도자들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138 고백하면 찬양합시다. 1 그리스도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복음을 선택하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언약의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를 알아보는 중에 생각을 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일이 지나면 우리 이제 중남미 제자들이 우리 각자 있는 현장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아 근데 우리 중남미 우리 제자들 우리 함께 좀 이 자리에 앞에서 모셔서 또 찬양하고 또 우리가 그분들의 모습을 마음에 담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중남미 분들 잠깐 앞에 나와서 우리 같이 좀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 나와주시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시편 18편의 찬양을 드릴 거예요. 이 찬양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제자분들 다 나오셔가지고 네. 앞에서 좀 해주세요. 네, 앞에서. 여기 위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쭉 더 들어가 주시고 중남미 제자들이 다 나오셨는데 오늘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마음에 담고 또 그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8편의 가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네, 간단한 내용이죠. 그 찬양을 우리 전도 제자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릴게요. 나의 힘이 되신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네, 오늘 이렇게 찬양한 우리 중남미 제자들 마음에 담으시고 그 현장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우리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가 주셨던 강단 말씀의 언약을 우리 함께 붙잡고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순간순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생각들과 사람의 말들을 선택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또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살리는 응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을 Yeah.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영적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사실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곳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참된 영적 정체성이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되어질 세계의 복음화의 역사가 미리 확인되어지는 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